대학 가는 것보다 PD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할 정도라면 PD가 절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 좌절이라는 건 극복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 관리를 앞으로라도 잘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 실망하지 않게 잘 넘겨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페에서 질문을 한번 공개적으로 받았대요.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의대 진학을 원하는데 준비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의대 수시 합격을 위해서 생기부 요건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과목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생기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담임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좀 잘 하셔가지고서 진로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자율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한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좋겠고 일단 동아리도 물론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나 물리 이런 자연계열 동아리가 좋긴 한데 그걸 만약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인성을 갖다가 아니면 리더십을 갖다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같은 거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봉사활동도 좀 학교에서 혹시 이제 그런 뭐 응급구조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의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학교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나 봐서 한 학기에 한 10시간 정도씩 1년에 20시간이면은 한 3년 동안 한 4, 50시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 하게 된다면은 창체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무래도 그거겠죠. 교과 성적이 좋아야죠. 선택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대를 가려면 미적분을 한다. 기하도 반드시 할까요? 확률과 통계도 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는 서울대에서 필수 과목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미적 확통은 꼭 해야 되고 기하는 네. 할 수 있으면 한다. 생환생투환투는 한다. 근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할 수 있으면 네. 한다. 그 다음에 네. 교과 성적 자체가 일단 우수해야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을 너무 많이 선택해서 등급을 피해 다니면 불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같은 네. 경우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들어두면 의미가 있습니다. 세특이나 독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도 꼭 생명과학이나 이런 동아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결국 의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인문학적 소양이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면접도 그런 방향으로 보는 거고 수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요약하면 1번 공부를 최고로 잘한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다양한 면에서의 관심, 네. 그다음 예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예술에 대한 관심.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모여가지고 그 진료 끝난 다음에 모여서 뺀다고 있잖아요. 그게 의사들의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뭐 상당히 취미활동을 강조하더라고요, 의대는. 네. 의대 가려고 하는데 외대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대치권 일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뭐 똑같다고 보는데 외대부고는 장점이 뭐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24시간 같이 생활하잖아요. 아이들은 친구한테 배운다고 친구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친구와 경쟁해서 얻는 또 어떤 그 플러스 효과도 있고 등이 있는데 요 대치권 일반 고등학교는 어머니 밑에서 커야 되거든요. 뭐 물론 집에서 이제 먹고 자니까 안정감도 있고 아이가 힘들 때 부모님이 이렇게 보듬어 준 것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지만 결과를 보면 뭐 여기 흉은고등학교 결과나 아니면 외대부고 결과나 의대 입시 결과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으니 기숙사에 갈 거냐 아니면 집에서 다닐 거냐를 네. 결정하세요. 제가 상상고 다니는 학생 하나를 면담했는데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아들 의대를 간다고 그러길래 자기는 원래 의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의대 안 간다고 얘기했더니 루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 네.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의대 진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꼭 같은 지역에서 나와야 되나요? 현재 고등학생까지는 지금 조건이고 네. 지금 중3부터는 이제 다 네. 새로 적용되는 조건이 되죠. 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중고를 다 이제 지역 인재 전형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네. 되는데 중학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중학교 3년 다니다가 전북에 어떤 고등학교 전학 갔어요. 그러면은 호남 지역 의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3년 다니는 지역에 의대를 들어갈 수가 있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세종시에서 다녀도 좋고 부산 시내에서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일 필요가 없다. 중학교는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도록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PD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를 좀 못 봤대요. 내신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우니 수능으로 좀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쓰면 좀 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대학 가는 것보다 PD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할 정도라면 PD가 절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 좌절이라는 건 극복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능이든 아니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대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와 그것을 넘어서 이제 3학년 때도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이 갈라지는 건데 지금 현재 만약에 1학년인데 학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2학기에 좀 잘 보면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잘했다면 1학년 거는 그냥 커버가 되는 거죠. 네. 위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네.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못 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2학년 때 배우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그때 영어 탐구도 그때 하게 될 거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학교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검정고시 보고 학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그 아이가 정말 관리하기 힘들었던 방학이 1년 내내 계속되고 2년째도 계속 방학이고 이렇게 되죠. 집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학생도 소속감이 없어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자기관리를 앞으로라도 잘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 실망하지 않게 잘 넘겨야 되고요. 그게 슬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스스로 못 일어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한 며칠 정도 해서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놔준다든지 해서 중간고사 잘못 본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찰을 해서 기말고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최소한 중간고사 못 본 거를 갖다가 보충을 하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를 대략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대사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